자, 간밭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당근입니다. 이 치킨 섬은 정말 당근이 당도가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저희가 만난 두 번째 비치네요. 와우.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꼭 한번 더 와서 여기서 물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좋네요. 진짜 투명하고. 와. 네, 이곳은 저희가 치킨 섬에서 세 번째 만난 비치예요. 네, 이곳 비치 모래 굉장히 곱습니다. 와, 좋은 모래 백사장을 만나면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 모래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야, 거의 유사합니다. 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섬에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지금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두세 군데가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점심때가 지났는데 큰일 났습니다. 밥을 굶게 생겼어요. 아내가 좀 불안하다고 섬이 작으니까 올 때 좀 뭐 도시락이나 이런 거 좀 싸갖고 어떻겠냐 그랬는데 제가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큰소리 빵빵 쳤거든요. 근데 진짜 아내가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 배고파. 결국 우리는
컵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와서 컵라면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찍헨 섬의 상징인 당근 전망대입니다. 당근 전망대. 이야, 좀, 칠좀 다시 하지. 그래도 왔으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개냥이, 이 오키나와 고양이들은 정말 강아지 같아요. 너무 사람을 잘 따라, 얘네들. 네, 배 시간까지 한 3시간 남았는데요. 바람도 너무 좋고 햇살도 너무 좋아서 저희는 여기서 잠깐 낮잠을 좀 즐기고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치켄지마 치켄섬에서 국제화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